메리 크리스마스. 게임기는 충전 걸어뒀어. 가자고. 다음에는 배치하시려는 가구를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보세요. 가구가 자동으로 배치될 거예요. 가구가 잘 배치되었네요. 앞으로 좀 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몬스터를 선택해보시고요. 셋이 없으신 경우에는 캐릭터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리스트에 당신의 모습이 보이시죠? 셋이나 서브 캐릭터가 없을 경우에는 당신 본인이 직접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탐사 중인 캐릭터는 던전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몬스터를 선택해보시고요. 셋이 없으신 경우 리스트에 당신의 모습이 보이시죠? 셋이나 서브 캐릭터가 없을 경우에는 당신 본인이 직접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탐사 중인 캐릭터는 던전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탐사 시간 표시가 보이시나요? 탐사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탐사가 완료될 거예요. 실패할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도전해보세요. 탐사 파티의 레벨이 높을수록 더 좋은 탐사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농장에 도착했네요. 고향에 온 것 같아 기뻐요. 나중에 그네 같은 시설을 설치하면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하지만 농장의 꽃이 작물을 재배할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 재배할 작물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작물이 잘 심어진 것 같네요. 재배 시간이 종료되면, 즉 운이 좋다면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무 수고하십시오. 충성! 충성! 맛난 거 먹고 가세요.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충성, 근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충성, 사건이 바... 충성, 근무에 복귀하겠습니다. 하, 이제 게임이나 해볼까? 도와주십시오.
좀 뜨거울 거야. 충성 특경대 최민우.
임무, 무슨 일이죠? 튜닝하러 왔나요? 과학은 언제나 스킬 큐브를 보러 왔나요? 난 다시 스킬을 튜닝하러 왔나요? 언젠가 당신의 교체하고 싶... 반가워요. 정도현이에요. 언젠가 당신을 개조하고 싶어요. 스킬 레벨은 체크하고요. 스킬을 튜닝하러 왔나요? 언젠가 당신을 개조하고 싶어요. 스킬 레벨은
물건을 보러 이용해 주시. 벌처스의 한기남입니다. 물건을 보러 오셨습니까? 또 이용해 주십시오. 아, 그런 장비로 괜찮겠어요? 나의 새로운 비행 유닛 보여주겠다. 홍도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임무. 나 시간 없다고.
이게 내 플레이야.